원주입니다. 드론은 농촌 방제 현장부터 최근엔 택배까지 점점 더 일상생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는 이에 대응한 대테러 연합훈련이 열렸습니다. 이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드론 한 대가 가볍고 빠르게 날아갑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폭탄을 싣고 있습니다. 공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폭발음과 함께 마네킹 4개가 곧바로 산산조각납니다. 요주의 임무를 암살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 모습입니다. 이번엔 차량 테러. 차량 주위를 맴돌던 드론이 운전석 안으로 쑥 들어가더니 폭발을 일으킵니다. 농촌 방제 드론도 약품통만 생화학 물질로 바꾸면 대량 살상 무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드론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한 민관군 연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드론 방어체계의 핵심 사령탄 역할을 하는 차량입니다. 불법 드론의 탐지부터 방해 전파 송출까지 이 차량 한 대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기 이전부터 원거리에서 드론의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한 뒤 전파를 교란해 상공에 멈춰 세웁니다. 뒤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폭파시키는 게 아닌 제어권을 빼앗아오는 이른바 소프트킬 방식입니다. 드론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요.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 또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각종 방어체계 기술을 개발해 원전과 댐, 가스탱크 등 국가기관 시설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식별한 후에 재밍하는 한계는 대략 한 2km 내에서 3km 수준이라고 봅니다. 원래 방어하고자 하는 그 구역을 충분히 커버하는 형태로 여러 개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국정원과 강원도, 민간 기술 개발 업체 등 10여 개 관계기관은 성능 개발과 함께 전파법 규제도 완화해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원주시가 답례품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기부자의 선호도와 대표 특산물 등을 포함한 답례품 선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주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른 시일 안에 답례품 품목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70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해 오늘 평창군 밑안면 해병대 안보공원에서 고 예비군 김진화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평창군 재향군인회는 해병 전우회와 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비를 제막하고 헌화하며 넋을 기렸습니다. 고 김진화 씨는 1968년 평창 밑안면에서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향토 예비군으로 참여해 28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